이게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10몇 분 바뀌었어요. 10몇 분 바뀌었어요. 스페인 거 됐다가, 이탈리아 거 됐다가, 프랑스 거 됐다가, 이런 식으로 유럽의 역사는 왕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근데 16세기에 그때가 스페인이 아주 세계에서 날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스페인 왕은 누구냐? 펠리페 2세란 사람입니다. 펠리페 2세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합스부르그 왕가의 왕이었어요. 합스부르그는 어디 있었느냐, 본부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건 비엔나, 지금 오스트리아의 중심을 두고 있던 사람의 왕자가 스페인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지역이 한때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 결혼 관계로 네덜란드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688년이 우리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1688년 명예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전에 영국에서는 이 왕권과 국회가 항상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국회를 해산하기도 하고, 또 국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잡아들어가지고 막 목을 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1688년에 명예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치 권력은 국회가 가진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것이 명예혁명입니다. 그 뒤부터는 영국에서는 정권 교체 때문에 사원질하고 누굴 암살하고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피를 흘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이 민주주의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흔히 1987년 6.29 선언 이후부터 이 정권 교체를 선거를 통해서 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그 역사가 한 25년밖에 안 되죠. 영국은 1688년부터 그 전통이 확립이 됩니다. 그게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명예혁명에 성공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귀족들인데, 주로 이 개신교 귀족들인데, 그때는 부교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던 윌리엄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초청을 할 때, 네덜란드 군대 만 명이 그 사람을 따라서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그 윌리엄 공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아주 무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한 몇십 년 전에는 이 해상권을 놓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적의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유럽의 역사는 우리와 다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 등등. 하여튼 이 서양사를 보면은 우리하고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하고 왔는데, 한 열흘 동안 여행을 하다가 인천공항에 우리 같이 여행 갔던 사람이 도착하니까 우선 화장실에 갔어요. 한 10시간 비행하고 와서니까 화장실에 들렸다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오랜만에 깨끗한 화장실 보았다고 좋아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이탈리아 여행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일 고민이 화장실 아닙니까? 이탈리아 공중 화장실은 거의 다 유료입니다. 유료. 한 분 들어갈 때마다 이제 0.5 유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원. 그거 내도 어떤 데 화장지도 없고 문도 제대로 안 연결지고 해가지고, 이 이탈리아를 여행을 할 때는 좋은 화장실 찾는 게 거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한 열흘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인천공항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한국이 편리하다 하는 걸 느꼈다 했죠. 그 무렵에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UNDP에서, UN 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랭킹 보니까 한국이 180몇 개국 중에서
몇 등을 했냐? 12등 했어요, 12등.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삶의 질이 높다, 이겁니다. 삶의 질은 뭐냐? 국민소득,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보건, 의료,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세계 여느라 점수를 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185개국인가? 뭐, 작년에는 5개국인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랭킹이 12등입니다. 12등. 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다. 이탈리아는 G7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규모가 7번째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G7 회의를 하면 거기 들어갑니다. G7은 어디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예요. 자, G7 국가를 여행하다가 한국에 와서 아이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현재로서는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아주 명백한 체험인데 이 휴먼 디벨로먼트 인덱스라고 불리는 이 삶의 질 랭킹을 보면은 원래 랭킹이 이렇습니다. 1등이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호주, 세 번째 미국, 4등 네덜란드, 5등 독일, 6등 뉴질랜드, 7등이 아일랜드입니다. 공동 7등이 스웨덴이에요. 그 다음에 9등이 스위스, 10등이 일본, 11등이 카나다, 12등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박수 한번 치십시오. 13등이 홍콩입니다. 공동 13등이 아이슬란드, 15등이 덴마크입니다. 지상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덴마크보다 우리가 잘 삽니다. 16등이 이스라엘, 17등 벨기에, 18등이 오스트리아하고 싱가포르. 흔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최고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잘 삽니다, 지금. 20등이 프랑스, 21등이 핀란드, 또 21등이 슬로베니아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한국이 외국에서 보면은 이건 뭐 개인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치로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등 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신문 보고 짜증나고 일상사에서 좀 올물견 나라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하다, 행복해져야 된다, 불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더구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우리 선배 세대 조상들로부터 공짜로 받았다 하면 이게 또 다르죠. 우리가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